10월 8일에 심은 마늘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부족한 듯 해가지고 10월 25일에 또 심었어요. 작년에는 11월에 심었어도 싹이 바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심은 지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이곳은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것은 몇개안 돼요. 이것은 심자마자 바로 싹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제 싹이 올라온 것도 있고, 아직 싹이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렇다고 마늘을 캐보면 썩은 것도 아니에요. 싹이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게 종자용 마늘을 사서 심은 게 아니고, 집에서 먹으려고 동네 시장에서 샀는데 마늘이 좋아 보여가지고 심었거든요. 저온 창고에 저장한 마늘은 싹이 잘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싹이 올라오는 게 들쑥날쑥합니다. 마늘밭에 부직포 덮어줄 생각은 안 했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늦게 심은 마늘은 부직포를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마늘밭에 부직포 덮으려고 산건 아니거든요. 상추에 강선할대 해가지고 터널식으로 보온해 주려고 넓은 것을 산 거라 마늘밭에 덮기에는 부직포가 너무 넓어요. 마늘 두둑은 1m 정도 되는데 부직포는 1m 70입니다. 두 겹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한 겹으로 하기에는 너무 넓고, 그래서 가장자리만 겹쳐서 덮어줬네요.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줬지만, 중간에 한 번씩 부직포를 걷어서 마늘싹이 잘 올라오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마늘이 얼지 않고 싹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